안녕하십니까, 유치민 여러분. 오늘은 살고 싶은 지난 UCC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에 대한 많은 정보를 끼고 여행을 하면서 지난이 얼마나 살고 싶고 귀농하고 싶은 곳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아들이 지난 고원을 여행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자연이 좋아 귀농하고 싶은 진안입니다. 진안에 사시는 유치님께서 진안의 자랑을 많이 하셔서 진안 홍삼 축제에도 참여했습니다. 진안 홍삼 요리를 하면서 진안의 매력을 더 알아갔습니다. 진안 홍삼 요리를 하는 상자를 언박싱 해 보이겠습니다.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진안 홍삼 축제입니다. 왕의 기운을 가진 축제이지요. 진안 홍삼 축제를 보고 계십니다. 레드 진생이라는 영어 간판도 보이고 계십니다.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음식에 넣을 고춧가루도 주셨습니다. 간장도 있네요. 요리 맛술도 있습니다. 요리하다가 먹으라고 물도 주셨습니다. 같이 넣을 파인애플도 있어요. 설탕도 주셨습니다. 요리 계량 스푼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일 하이라이트인 진안 홍산 절편입니다. 정말 즐거운 축제를 즐겼습니다. 자연이 좋아 귀농하고 싶은 진안을 온라인에서 즐겼다면 이제 직접 가서 즐겼습니다. 자연이 좋은 운장산의 모습입니다. 운장산은 높이 1126m의 산입니다. 중족대 성리학자이신 운장 송빌필 선생님의 호를 따서 운장산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운장산에는 운이람, 반이람 같은 기암 괴석이 많은 대부천 계곡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망과 물이 좋아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산 허리에는 산죽이 많고 인삼과 버섯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감나무가 많아 감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운장산입니다. 운장산 자연휴양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자연휴양님에 머물면서 운장산을 즐겁게 즐겼습니다. 운장산은 사계절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산입니다. 첩첩산중 능선에 따라서 많은 나무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운장산의 산딸나무가 정말 정겨웠습니다. 아들과 물 수제비를 뜨면서 강을 즐겼습니다. 천천히 산행을 하면서 산의 기운을 마시며 많은 힐링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한 풀의 야생화에도 눈길이 머물었지요. 달걀꽃이라고 하는 개망초입니다. 용담호에도 갔습니다. 전북에 식수를 제공하는 인공호수입니다. 조각공원에도 갔습니다. 많은 조각들이 보이고 계십니다. 진안은 자연이 좋아 정말 귀농하고 싶은 도시라는 것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